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불발된 책임을 놓고 금호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수전 당시 현산이 낸 약 2,500억 원의 계약금을 서로 갖겠다 이렇게 싸우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우선 소송을 먼저 낸 건 금호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냈던 계약금 약 2,500억 원을 몰취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인수대금인 2조 5천억 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협상은 지난 9월 무산됐습니다. 아시아나는 책임이 현산에 있다며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계약금을 인출할 수 있게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산은 이에 동의해주지 않았고 양측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산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좀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지자 아시아나에 대한 재실사를 요청했는데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현산은 이달 초 자신들의 동의 없이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인 금호리조트를 매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법정에서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실사를 허용하지 않은 금호 측에 있으며 자신들의 인수 의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